자, 오늘 야간 방송 이후에 실주 매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도 일단 수익 중이에요. 937달러 수익이고 현재 평가가 330달러 수익. 오늘도 뭐 1000달러 이상은 무난하게 지금 수익 날 상황입니다. 자, 많이 올랐고 조정권에서 매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30분 봉인데요. 강하게 올라오다가 음봉 떨어지면 뭐다?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보시면 다우존스 선물은 0.15% 상승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0.78 하락 중입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일단 1399달러 수익이고요. 좀 애매해요. 뭔가면요, 강하게 올라오고 있으니 매도를 계속 때리기도 부담되고요. 그렇다고 매수하기에는 조정권에 들어왔다 이겁니다. 좀 애매합니다. 추가로 계속하기에. 자, 30분 봉에서 크게 밀리네요. 참. 매도를 끝내주기 잡았는데 앞에서 청산을 좀 빨리 했어요. 그죠? 뭐 원칙에, 제 원칙에 흔들리면 끊어 나간다는 원칙은 잘 지켰습니다만 조금 아쉽네요. 이거는 눈에 좀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완전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좀 아쉬워요 그거는. 그러나 폐 없이 잘 이어나가는 그 자체가 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폐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올려보면요, 폐가 하나도 없어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연승입니다 와, 땡기는 거 봐. 자, 현재 1위 자리를 아까 내줬는데요. 자, 막상막하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현재 2위로 밀려났습니다. 이게 승점 구조라서요. 지금 현재 50점이 아마 여기 수익 거래권은 최고로 막혀 있고요. 손실권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운트가.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봐요. 수익 틱이 훨씬 제가 많은데요. 그러나 뭐 근사한 차이고 이런 건 너무 연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던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이 있어요. 자, 원유가 노르웨이에 정유시설에 파업이 다섯 군데 있었다 라면서 뭐 전일 6% 오늘도 뭐 3% 이상 올라가는데요. 자, 일단 여기 단기 고점 부위에 틀어막혀 있는데 참 애매해요. 그래서 추가로 더 올라간다 베팅하기도 그렇고요. 조정 받고 있으니 강하게 올라오는 양봉을 보고 매도 때리기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애매한 자리에서 들이대다가 손실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먹기보다는 잃지 않는 매매를 하겠다 말씀드렸고, 오늘 1399달러 수익 그리고 누적 수익 여러분들께 한번 공개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손익을 들어가게 되면요. 현재 이거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어저께 거까지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보다 더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는 내일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 실전대에 1위에서 2위로 일단 밀려난 상황인데 근소한 차이니까, 이제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최선을 다하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현재 미국 시장은 제법 요동을 치고 있다. 현재 요동을 좀 치고 있어요. 자, 우리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상황이다. 다우존스는 양호하고요. 모든 이평선 다 돌파하고 위에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뭐 적당히 아래 윗꼬리 달면서 마무리 된다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전 투자대에서 일단 플러스 내면서 연승 이어나간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고요. 닥터케이는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